안녕하세요. 디 익스페디션의 시몽입니다. 파타고니아의 토레스델 파이네를 다녀온 영상을 지난번에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토레스델 파이네를 찾아가는 방법과 여행 시 유의점 그리고 준비물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파타고니아의 토레스델 파이네 예약 방법과 여행 준비 시 그리고 여행 당일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필요한 준비물과 장비 등에 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토레스델 파이네에 관한 영상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검색창에 토레스델 파이네라고 쳐보시면 다녀온 분들의 브이로그부터 전문 여행사들의 그 여행 안내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토레스델 파이네, 파타고니아와 같은 여행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지에 준하는 그런 여행지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한국 분들이 토레스델 파이네를 찾는 빈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더블유 트랙을 하는 동안에 한국 분들을 몇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정보들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를 하다 보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토레스델 파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와 그리고 실제 트레킹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유의점들 그리고 준비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레스델 파이네 트레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토레스델 파이네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크게 도는 오 트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쪽 트레일을 빼고 앞쪽에 페어웨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남쪽 W자 모양으로 생긴 트레킹만 하는 W 트랙이 있습니다. 오 트랙은 거리가 꽤나 길기 때문에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적어도 8일에서 10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트레킹을 하셔야지 충분히 완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블 트랙은 4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히 트레킹을 완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더블 트랙을 트레킹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더블 트랙을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오 트랙을 하시면 숨겨진 비경들과 토레스델 파이네의 내면 곳곳을 다 둘러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간에서는 약간 지루하거나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좀 서두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더블유 트랙은 짧은 시간 안에 토레스델 파이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더블유 트랙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W 트랙을 할 것인가, O 트랙을 할 것인가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트레킹을 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O 트랙일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 것인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것인지, W 트랙일 경우에는 동에서 서로 트레킹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트레킹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W 트랙을 하실 때 동에서 서로 진행할 것인지 서에서 동으로 진행할 것인지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바람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이 트레킹을 완주하려고 목표를 하였기 때문에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일정 거리 이상의 트레킹을 완주를 해야 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국립공원 입구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캠핑장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캠핑장에 바로 짐을 놔두고 토레스델 파이네 산봉이를 보러 바로 트레킹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약 20km 정도 트레킹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날에 그 트레킹에 대한 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국립공원 입구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더간 후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30분 정도 호수를 건너서 캠핑장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더 소요해야지 이제 그날 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넉넉하게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처럼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에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첫날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트레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날수에 그 트레킹 거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O 트랙을 할 것인지 W 트랙을 할 것인지 또는 진행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셨다면 이제 그 토레스델 파이네 국립공원의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토레스델 파이네라고 치시면 토레스델 파이네 국립공원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스페인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영어로 언어를 바꾸시고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타고니아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 극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11월에서 3월까지가 여름 기간이고 또 그 여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월이나 4월 달에 찾아가시면 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에서 2월 이 사이에 토레스델 파이네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시간에 방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예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캠핑장 예약도 어렵습니다. 토레스델 파이네에는 약 3군데의 기업이 캠핑장들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캠핑장은 그 회사마다 따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비행기 예약과 3군데 캠핑장 웹사이트 그리고 토레스델 파이네 국립공원 홈페이지까지 5군데 웹사이트를 다 띄워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행기표 좌석을 먼저 찾아두고 그리고 토레스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을 예약을 하고 각각의 캠핑장의 예약 가능 여부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예약 확인 버튼을 다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캠핑장 중에 한 군데라도 펑크가 나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처음 토레스델 파이네 입구에 도착을 하면 본인임을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을 받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캠핑장 예약이 하나라도 미스가 되어 있으면 입장을 불허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경우에 토레스델 파이네 투어의 비용은 거의 1200불에서 1500불 한화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에 반해서 직접 캠핑장을 예약을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트레킹을 혼자서 직접 하신다면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약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O트랙을 할 건지 W트랙을 할 건지를 정하라. 그리고 진행 방향, O트랙일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W트랙일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걸을 건지 동에서 서로 걸을 것인지를 정해라. 그리고 나서 비행기표 예약 사이트, 캠핑장 사이트, 토레스델 파이네 입장료 예약 사이트까지 총 5개를 다 띄워놓고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예약이 가능할 경우에 그 5군데를 한꺼번에 컨펌을 눌러라.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예약을 좀 쉽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부킹 파타고니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칠레 관광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일정을 고르시면 캠핑장이나 도미토리 예약을 바로 하실 수 있고 식사뿐만 아니고 국립공원 입장까지도 한꺼번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단점은 개인적인 스케줄을 추가하기가 어렵고 그 사이트에서 정해져 있는 루트를 따라서 걸으셔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 국립공원 레인저들이 파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도 없었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이트로 예약을 하는 바람에 요금을 다 냈는데 환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트가 그냥 다 먹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산행 준비 시 그리고 산행 당일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약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 언급했던 이야기들인데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칠레는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때 여러 도시를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그 경우에 결항이나 취소되는 비행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레이오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편과 토레스텔 파인의 트레킹 당일 일정을 짜실 때 지나치는 도시들, 푼타 아레나스나 푸에르토 나탈레스를 지나가실 때 지는 날짜를 두시고 숙박을 하시면서 부족했던 물품들을 준비하고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시는 경우에는 가스캔 같은 경우에는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푸에르토 나탈레스나 푼타 아레나스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현지 이 날씨에 맞게 짐을 잘 꾸리셔야 합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은 바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람이 심한 곳입니다. 11월에서 3월의 사이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차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플리스보다는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도 방수가 되는 오버 트라우저, 오버 팬츠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방수도 되고 바람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타고니아의 캠프사이트에서는 음식들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스파게티, 샌드위치, 그리고 피자 등을 파는데요. 어느 캠프사이트를 가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건식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건식들이나 라면 같은 것들이 한 끼를 때우는 데는 샌드위치나 피자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점은 비행기표를 구입을 하실 때 무료 위탁 소화물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백패킹 캠핑에 사용되는 장비들 중에 많은 장비들이 비행기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레킹 폴, 워킹 스틱부터 시작해서 텐트 폴, 주머니 칼, 뭐 스위스 나이프 이런 것들이 전부 비행기 기내로 가지고 갈수 없는 물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캠핑 장비는 랩이나 뭐 방수 커버 같은 것들로 잘 씌워서 위탁 소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모기 퇴치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타고니아가 극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모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초여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미 지역에는 뭐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들이 꽤 있기 때문에 모기 퇴치제를 꼭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파타고니아 토레스텔 파인의 이 지역에는 큰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바람이 잘 불어주기 때문에 햇볕 아래 오래 걸어도 그리 덥지는 않은데 햇볕 때문에 쉽게 얼굴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극지방에는 남중고도가 낮고 여름에는 늦게까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밤 9시에 돼도 아직까지 해가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얼굴에 직접 받으면서 걸으면 급격하게 피부 노화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칠레는 외교를 통해 한국과 무비자 입국 수교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비드 테스트를 받지 않고 입국을 하실 수 있고요. 코비드 백신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준비물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장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갔던 배낭은 치펙스의 배낭이고요. 무게는 약 650g 정도 나가는 배낭입니다. 가볍고 컴팩트한데 비해서 수납 공간은 꽤 큽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텐트랑 제 침낭, 식기 같은 것들도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등판의 프레임이 좀 약합니다. 촬영 장비들, 카메라 같은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배낭이 일반적으로 캠핑 장비만을 넣고 다닐 때는
솔로 백패킹에는 굉장히 좋은 배낭인데 카메라 장비들을 달았을 경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파타고니아를 간다면 65리터 정도 되는 배낭을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침낭은 서머레스트의 베스퍼 화씨로 20도까지 섭씨로는 영하 6도까지 컴포트하게 잘 수 있는 침낭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침낭은 아니고 퀼트고요. 이렇게 뒤쪽이 뚫려 있습니다. 이 퀼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영하 5, 6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추위 걱정 안 하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플이 굉장히 높아서 꽤 두텁고 푹신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영하 6도까지는 컴포트하게 잘 수 있는데 영하 10도까지 견디는 침낭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침낭을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침낭의 무게가 450g 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벼운 무게 때문에 이 퀼트를 가져갔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텐트는 이 빅아그네스의 타이거월 UL3 3인용 텐트입니다. 이번 장비 고르는데 잘못 선택한 장비가 바로 이 텐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파타고니아가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 생각에는 빅아그네스의 타이거월 정도면 충분히 바람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날에 비바람이 칠 때는 사실 텐트폴이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백패킹을 가게 되면 이거보다 폴이 튼튼한 텐트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힐레베르그의 야누 이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사계절용 텐트고요. 특별히 강풍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폴드를 잘 교차시켜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텐트가 3인용 텐트로 1.3kg고 이 텐트는 2인용 텐트로 약 3kg 정도 되는데 1.7kg 정도 더 매게 되더라도 밤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텐트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행에서 가장 잘 가져갔던 장비는 바로 잠발란의 비어즈 럭스 백패킹 등산화입니다. 너덜길이 많고 길이 많이 험하기 때문에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악천 후에도 추위와 비로부터 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수가 잘 되는 따뜻한 등산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타고니아 장비 중에서 가장 잘 선택했던 장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취사 장비로는 잿보일 이것만 가져갔는데요. 잿보일의 장점은 물을 아주 빠르게 끓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캐스켓을 딱 넣으면 잿보일 안에 다 한꺼번에 넣어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편하고 해서 이번엔 잿보일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 두 가지가 바로 장갑과 접식 우산입니다. 이 장갑은 트레킹 폴을 짚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 가죽으로 된 이런 장갑이 좋고요. 언제 어느 때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고어텍스 자켓 같은 경우는 방풍 자켓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런 우산이 있으면 백팩을 메고 우산을 옆에 기대고 이렇게 걷기만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많이 듭니다. 떼약 배치 있을 때는 또 양산으로 쓰실 수도 있고 참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트레킹에서 가장 유용하게 잘 사용되었던 물품이 바로 이 마운틴 하드웨어 UL20라고 하는 지퍼색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그냥 조그만 주머니 가방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미니 배낭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걸 뒤집어 까면 이렇게 배낭으로 변신합니다. 어깨끈이 좀 넓어서 그 무게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끈 스트라넘이 있기 때문에 뒤에 무게가 좀 실리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팩스 메인 백팩은 트레킹 폴이랑 뭐 배낭, 텐트 폴 이런 것들 다 넣고 짐을 쌌기 때문에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됩니다.
카메라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 또는 뭐 드론 배터리 이런 것들은 위탁 소화물로 막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행기를 탈때이 배낭에 넣고 기내의 소화물로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텔 파인의 하이킹 도중에도 배낭을 항상 메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캠핑장에 큰 배낭을 맡겨두고 여기에 물과 간식, 그리고 점심이나 보온 의류 같은 것들을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들춰내고 하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나 뭐 간식 종류 손에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조그만 접이식 배낭이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하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약한 2-30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으로 이번에 가져간 장비 중에서 가장 쓸모없던 장비가 바로 이 헬리녹스 체어 제로. 이거는 가져가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캠핑장에 벤치들이 너무 잘돼 있었고 카페테리아, 레스토랑과 바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꺼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사도 텐트 앞에서 취사를 할수 없게 되어 있고 벤치나 취사를 할수 있는 공동 취사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취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져갔다가 또 쓰지 않고 가져왔던 또 다른 장비가 바로 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스파이크, 미니 스파이크라고 불립니다. 이 마이크로 스파이크는 그냥 가져갔다가 한 번도 신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짐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꾸리려고 노력을 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걷는데 더 집중을 하고 더 편하게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짐을 쌌고요. 파타고니아 여행을 준비할 때 짐을 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와 바람으로부터 체온을 유지를 하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제가 했던 경험을 겨울 삼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부 다 전달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트레킹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디 엑스페디션의 시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